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ETF에 대한 관심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개별 종목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ETF에 또 눈이 가기 마련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ETF 선정 이유는 지금 개별주적인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개별주를 잡으면 같은 섹터라도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섹터들이 충분히 존재를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ETF 투자를 통해서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조금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별주 선정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오늘도 로봇 테마들이 일부 시세를 받고 있지만 그 로봇 테마 안에서 시세를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일부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지수 하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배팅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좀 공격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시장 자체의 위험성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상까지는 밀릴 만한 이유도 딱히 존재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뭐 대형 IPO 끝났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작년부터 계속 반영되었던 상황에서 뭐 원자재 수급도 한 번 정도 이제 이슈가 있었었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슈도 한 번 정도 다 있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겨 있길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ETF 투자 즉 지수 추종 ETF를 통해서 이제 지수가 끌어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개별주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만 확실한 자리로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쪽은 어느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코덱스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셀트리온 이사,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거기에 게임주, 거기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까지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정말 되게 이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저점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 922선이 현재 저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까지 오기에는 사실 조금 이제 올 한번 내일 정도에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 그 이후에 말아 올리면서 다시 보시면 요 주가를 형성한 즉 박스권 안에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와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워낙 유동성도 축소가 많이 되어 그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과대 낙폭을 공략을 해보기에는 코스닥 레버리지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레버리지라는 건 두 배입니다. 코스닥 이제 코스닥 150이 202% 오르면은 4%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한번 공격적인 베팅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13,350원 정도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할 때보다 더 빠졌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제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15,000원이죠. 요 윗갭을 한번 정도 메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이 오길 좀 기원을 하고 있고 손절가로는 이제 9,000원을 제시를 드리겠는데 사실 9,000원이 온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거의 700 중반까지 이제 왔던 상황이 그 네, 라인까지는 네, 네. 사실 기대 뭐 이제 우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네. 라인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만 이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